4231 사둘둘 하나하나 사둘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 맨날 고민하잖아. 네, 예, 시점 찍었습니다. 오, 슈체. 예, 시점 찍었고 점수 소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예, 태봉 씨. 예, 태봉 씨 옷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예, 예, 예. 여기 옷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예, 예. 여기 옷이 있습니다. 입고 있어요. 소리 들으시고 아시죠, 여기 소리. 네, 네. 후퇴를 쓰네. 후퇴가 좀. 빼사 안 빼사는 후퇴를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폭도 좁고 완전 깊이도 좁고. 근데 폭이 좁으면 풀백들이 너무 안으로 안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이상하게 볼란치랑 다 커버를 해줘서 잘 안 뚫려요. 볼란치가 커버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코너킥 시에는 코너킥 특징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올려주면은 헤딩을 따는 애들이 좀 많아져요. 오. 박스 안쪽은 최대한 좀 적게 들어가게 하고 예. 스루 찔러주는 찬스, 공격수들 위주로 그리고 예, 예. 볼란치가 뒤에서 중거리 슛 때릴 수 있게 오. 각들 만들려고 만나 안 들어가게 오. 기가 막히죠. 전술 보세요. 뭐가 막 맞네요. 얘네 둘이 달라요. 보시면 2고 1이죠. 네. 침투인데 얘는 전방 대기 시켜버리고 얘는 이제 항상 수비죠. 그래가지고 딱 공격형 미드필드와 스트라이커가 있는 것처럼 딱 움직여요. 얘는 딱 내려와. 그리고 얘는 수비도 참여도 3이고 얘는 딱 3일. 진짜 먹어요 이제 개인 연습. 아 진짜요? 네, 다 먹어요. 봐봐요. 측면 위치에서 항상 수비전 걸어주고 왜냐면 얘가 오버랩을 계속 하니까. 맞죠. 양쪽 똑같아요. 측면에 대기하고 얘네도 공격수들 앞쪽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오. 크로스 플레이하고 스루패스 안에 침투하는 선수한테 주고 동료 가까이를 써서 최대한 티키타카 패스 하면서 가는 거. 완전 진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연수예요. 이런 걸 썼던 걸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대부분 다 뒤에서 침투 걸리고.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봐요 지금. 네. 그냥 티키타카 패스도 잘 되고 패스 미스도 안 나와 잘. 예. 네. 이게 중요한 점 뭐냐면 QS를 계속 해줘야지. 그쵸. 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동료 가까이 가니까 주고 가면 얘네들이 또 좋은 풀백들을 써야 돼. 고급의 풀백 요즘 많이 쓰니까 얘네들 올라가고 공격력까지 갖춘 분할사랑 데이비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능력치. 네. 여기 수비사의 위치 딱 걸어주고 센터 커버 딱 해주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즘은 센터백들이 사이드로 이렇게 뻗어 있고 센트럴 미드필드나 수비형 미드필드가 안쪽에 3명이 꼭 대기를 그렇죠. 네. 그래서 3명의 형태로 만들거든요. 맞죠. 센터백이 원래 실축에서 또 이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요. 예. 예. 지금 또 보시면 개인 연술조차도 2-3, 2-3 많이 안 들어가고 뒤쪽에서 중거리 때리려고. 그래서 이거는 피리니부터 티가 높으신 분들까지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술이에요. 4231, 4-2-3-1, 하나하나, 4-2-2-2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 맨날 고민하잖아. 4-2-2 쓸까? 4-2-3-1 쓸까? 4-2-2-2 하나하나 쓸까? 예. 막 이러잖아. 맞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이 또 우리가 공미 쓰던 것처럼 움직여줘. 동료 가까이 가니까. 얘네들이 사이드로 찢어지고 얘는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4-2-3-1처럼 항상 주변에서 같은 우리 편들이 머무르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움직여주고 네. 얘가 스트라이커가 앞에서 계속 괴롭혀주고 센터백들 그럼 뒷공간 얘가 또 침투도 해주고 뒤에서 침투로 그래서 얘는 전방대기하면서 또 뒷공간 침투해주고 전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빠빠롱 빠빠롱. Playing with temptation, searching for salvation. Can we find our way back, way back? Caught up in confusion, need a resolution. Can we find our way back, way back? No more running, no more running, no more chasing. No more running, now I'm running out of patience. Caught up in confusion, need a resolution. Can we find our way back, way back?
하나도 안 빼자. 인벤에 그 베스트 글이 올라갔거든요. 아까 누가 오셔가지고 글 봤냐고 막 그러더라고. 이호님 매너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일단 제목은 굉장히 또 이끌리긴 하네. 빼사 안 빼사 수비가 안 되네요. 드리블 상대한테는 좀 힘들죠.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구독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많이 봐주세요. 총 굿밤. 실력은 두발할것 같고 인성도 좋으시고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오 너무 멋있어. 그리고 안수동 사시구나 인천. 일단 유튜브이 재밌음. 빼사 안 빼사 돼 안 돼. 처음엔 뭔 양아치랑 건달 나와서 유튜브 한 줄 알았는데 양아치랑 건달이면 누가 양아치? 이게 양아치고 제가 건달. 그나마 건달이야. 아, 영상 봐도 착하신 것 같음. 강의를 정말 쉽게 설명해줘서 좋음. 너 이호지? 요즘 제일 좋아하는 피튜버. 와 진짜로? 이호지야. 아니 근데 한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걸 나는 처음 보네. 어 그 얘기가 뭐 아까 시청자분들이었어. 모든 분들이 나를 좋아할 순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아 이거는 단 하나가 없네. 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프리카에서 하는 건 약간 아프리카 성향이 좀 그런 쪽이라. 네.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맞죠 맞죠 맞죠. 어, 근데 그래 다 나쁘게 안 봐주시고 그건 다 진짜로 아프리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 근데 그걸 좀 안 좋아할 분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그냥 재밌게 욕도 재밌게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쁘더라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뭐 태영이도 그렇고 우리 튜브랑 우리 편집자님도 그렇고 이제 블랙이도 와가지고 다 같이 고생해 주는데 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네. 네, 너무 고마웠어 진짜. 기분이 막 나 진짜 텐션이 많이 떨어졌거든. 네. 근데 이거 보고 텐션이 올랐어. 아 그럴 수밖에 네. 없지. 아, 우리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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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고